네, 오늘 수급 특징 중요 바로 에코캡입니다. 오늘 참 장이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0%가 넘는 급등력을 좀 보이고 있고 상승력도 꾸준히 좀 올려가고 있는데요. 지난달,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력이 좀 돋보이는 종목이기도 했죠. 지난주엔 상한가를 또 기록했던 종목입니다. 근데 오늘 장에서는요, 리비안 수혜주로서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는데요. 리비안 트럭이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됐다. 이런 소식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에코캡 종목 자세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에코캡은 리비안 수혜주로서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다. 이렇게 네.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리비안 이슈 때문일까요? 네, 뭐 요 근래 시장이 저도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수급 특징주라고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일반 뭐 반도체 섹터도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업황 자체가 이 순환매 자체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흐름들이 많아서 에코캡 예. 일단 좀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비안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수급 특징주를 볼 때 외인 기관이 들어오는 특징주냐 또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손들이 들어오는 이제 그 수급주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.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동차용 부품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, 밸브, 소켓, 뭐, 제조, 판매, 이렇게 예. 하는데, 지금 뭐 금일 그 또 강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, 저거죠. 리비안, 네, 리비안 관련해서. 네. 예. 거품론 불식하고, 그 다음에 뭐 테슬라, 대항마 이렇게 좀 뉴스 나오고 하죠. 그래서 이 전기차 산업 부분에서 특히 이제 리비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코캡이 그 부품을 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흐름에 봐서는 이제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. 물론 이제 전기차 이슈와 같이 더불어서 가는 그 흐름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 때문에 조금은 뭐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테마성 위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물론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본다 그러면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좀 있을 거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움직임 폭들이 대부분 이제 테마성 위주로 막 그 움직이고 있고 22% 정도 상승할 정도면. 현재 자리에서는 외인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대량 수급 자체가. 그래서 큰 손들. 그 제가 이제 큰 손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요인들이, 물론 외인들 중요하죠. 외인들 중요하고, 기관들 중요하고, 물론 기업의 개요도 중요하고, 성장성도 굉장히 다 중요한데, 이렇게 꼭 그 급등할 때, 이렇게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동산이 이 앞에서 이미 그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, 앞에서 한번 시세를 리비안 관련으로 이제 상장 전에 이슈를 받고 나서 상승한 거고, 그 다음에 금일 또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현재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관련해서도 뭐 에코캡 말고 대원화성도 있고, 그 다음에 예. 삼진 L&D, 우신 시스템 뭐 등 예, 여러 가지의 이제 리비안 관련주가 많습니다만, 현재 자리에서는 현재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좀 독주를 하는 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코캡 내년 성장성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단기적으로. 근데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흘러가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네.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는 게 더 나으시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근래 들어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 옆으로 횡보성으로만 나와서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하라는 관점보다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